여기는 제주도예요. 이 추운 날 굳이 파우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밖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야외 촬영 해보고 싶었어요. 그러면 지금부터 제 여행 파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빵! 첫 번째, 제 메인 파우치. 얘는 슈에무라 사은품으로 제가 받은 거고요. 근데 여기다 저는 그냥 막 넣어요, 막 넣어. 얘를 이렇게 열면 살짝 보이다시피 이렇게 되게 많은 양이 들어가요. 다 보여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간단하게. 제가 이 아이라이너 케이스, 원래 이게 여권 케이스인데 여기다 아이라이너를 넣었는데 여기는 좀 고렴이, 그 다음 하나는 저렴이로 분류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고렴이를 그냥 하나 이렇게 챙겼고요. 실브라, 그 하드 포뮬라 이런 거 좀 들어있고 드로잉 펜슬 좀 들어있어요. 그리고 파운데이션 이런 거 등등 챙겼지만 팔레트는 요 두 개. 근데 얘는 이번에 한 번도 안 쓰고 다 얘 네이키드 2로만 했어요. 그리고 이번 여행에는 브러쉬로 파운데이션 안 바르고 요 뷰티 블렌더 하나만 가져와서 계속 썼어요. 파운데이션은 요 두 개를 챙겨서 섞어서 썼어요. 얘가 지속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. 무너지는 것도 좀 깨끗하게 무너지는 것 같고 얘를 조금 많이, 얘는 절반 정도. 큰 거 안에는 더 스페셜한 건 없고요. 그 다음에 요 조그만 거는 제가 영상 촬영할 때도 여기다 작은 제품들을 넣어요. 몇 개만 소개하면 포어 패셔널도 여기 있고 아이 프라이머도 여기 있고 브로우 마스카라 종류들도 여기 쭉 들어있고 코렉터 컨실러도 이쪽에 들어있어요. 안 쓰는 것도 그냥 통째로 갖고 왔어요. 부피 차지를 얼마 안 하거든요. 저는 파우치를 좀 여러 개를 갖고 와서 짐 사이사이 여기저기 이렇게 넣으면서 짐을 싸거든요. 스킨케어는 따로. 요거는 크리니크에서 준 사은품 파우치. 파우치를 따로 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, 저는. 중요한 선크림 들어있고 스킨케어도 이렇게 전부 다 샘플이에요. 요 비오템 에센스만 정품이고 나머진 다 샘플. 립밤도 여기 들어있어요.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키엘 통에 든 립밤. 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키엘 가시면 통에 든 거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. 15,000원? 13,000원? 그리고 파우치가 또 있어요. 실제로 진짜 이렇게 싸고 다녀요. 얘도 슈에무라 사은품 파우치. 슈에무라는 원래 사은품이 다 파우치를 엄청 주기 때문에 솜도, 솜이랑 면봉 이런 거 저 모자라면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놓고 집어갖고 이렇게 따로 넣어요. 나중에 이 파우치는 혹시 비상시에 뭐 옷 같은 거 혹시 젖거나 속옷 같은 거 따로 비닐을 챙기긴 하지만 그럴 때 비상시에 담는 용도로 어쩔 땐 쓰여서 파우치 이렇게 많이? 브러쉬는 원래 브러쉬 케이스 지퍼로 된 거 싸고 다녔는데 그거는 브러쉬가 눌리잖아요. 근데 제가 시그마에서 직구하면서 이 통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넣고 다녀요. 들어있는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. 그냥 얘 갖고 오고 싶어서 가져왔고 블러셔 브러쉬가 왜 이렇게 많지? 세 개나 넣었네.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맥 3총사 이렇게 요걸 두 개씩 챙겼어요. 그 다음에 요 브러쉬도 챙겨봤고요. 제가 좋아하는 종류들로 요 통에 챙겨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닫을 때 뭐가 거꾸로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넣고 이렇게 좀 흔들어요. 그러면 뭐가 뒤집혀 있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똑딱이 이거 진짜 저는 편해요. 그리고 얘는 제 크로스 백에 들어있는 파우치. 그러니까 평상시 파우치 그대로 넣어요. 팩트 파운데이션 들어있고 아 이거는 딴소리인데 얘를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너무 씻고 가기가 시간도 애매하고 그런 거예요. 근데 또 이 피부로 쨍얼로 나갈 수는 없어가지고 세수 안 한 상태에서 선크림만 바르고 얘로 볼만 이렇게 다크만 조금 해가지고 밥을 먹고 들어왔죠. 그리고 바로 씻고. 얘도 슈에무라 사은품 파우치. 뭐 이렇게 사은품 파우치가 많아. 여기에 이제 립하고 풀 커버리지 이런 식으로. 얘는 크로스백에 넣고 다녀요. 이것만 해도 파우치가 많은데 제 마지막. 얘도 사은품 파우치. 얘는 비오템 사은품이구나. 여기는 여행 때 혹시 모르잖아요. 혹시. 그래서 이렇게 비상 생리대가 들어있는 파우치. 얘가 푹신푹신해서 여기에 저는 항상 생리대를 넣고 다니거든요. 여기까지. 그래서 이게 이제 옷을 넣고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화장품이 들어가는 거예요. 생각보다 깨질 걱정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옷 사이사이에 넣고 그러니까. 큰 파우치는 좀 자리 차지가 있기는 해도 제가 옷을 워낙 많이 갖고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외투도 그냥 이런 거 하나만 입고 타고 가방에 넣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의 여행 파우치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 추운 날 굳이 파우치 소개를 굳이 밖에서 유튜브였습니다. 무슨 나 오늘 리포터 컨셉이야 뭐야. 좋지 않아요? 여기 딴소리 또 시작. 그냥 여기 냄새가 되게 좋아요. 저 제주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늘 이번에 날씨가 좀 흐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. 제주도 이야기는 메이크업 하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엔딩 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바람이 부네요. 저
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상주갑니다! 아, 진짜!